자, 오늘 컴퓨터는 부팅이 안 돼요. 그냥 들어왔다가 앞에 애플 누르라고 뜬다고 해가지고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셔라. 서명 봐드리겠다 했는데 건전지 하나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될줄 아는데 그걸 해결하고 이 화면 나오니까 고객님이 여기서 안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계속 돈대요. 계속 돌죠. 안 넘어가요. SSD가 웨스턴 디지털 그린이 달려있는데 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 계신 데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게 부트로드. 새로 입히는 거 작업을 해갖고, 그 윈도우 복구 작업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맡겨두고 가시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 되죠? 윈도우 설치 USB로 윈도우 설치 화면까지는 진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 SSD 연결해가지고 제 SSD로 한번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제 SSD는 반응이 있죠. 부팅이 되죠. 또 아니네요. 제 SSD도 부팅이 안 되네요. 컴퓨터 하드웨어가 문제인가? 저기서 무감이네요. 반응이 없네요. 일단 디스크 고장일 수 있으니까 디스크 다 빼고 제 SSD로만 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 디스크를 다 빼고. 제 생각에는 디스크 문제 아니면 USB 케이스, USB 셔틀 아닐까 싶기는 해요. 케이스 쇼트라니까 이렇게 부팅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디스크가 고장이 나 있으면 거기랑 신호를 못 주고받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해봐야죠.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부팅됐죠, 이제. 그러면 제 걸로는 부팅됐고, 고객님 디스크를 다시 연결해가지고, 요거 지나가지고 디스크 검사 한번 싹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검사는 문제 없고, 고객님 디스크 꽂아도 지금 잘 됐거든요. 하드디스크가 하나 있고 SSD가 하나 있는데 인식이 한 개밖에 안 됐네요. SSD 하드디스크 고장으로 빼놨나? 고객님 디스크 검사요. 일단 기본 디스크. 디스크 속도가 좀안 나오는 것 같네요. 오늘 검사 계속 시간이 일이 늘어나네. 그러면 하드튼으로 여기는 잡히는데 여기는 1테라가 잡히거든요. 이거 SSD가 고장인가 보네요. 고객님 거 다른 게 고장이 아니고 처음 속도가 50메가까지 떨어지거든요. 올라는 가는데 요동을 좀 많이 치네요. 보자. 이 정도면 또 괜찮은데 윈도우가 부팅 안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50메가 뜨거든요. 11메가 이게 한 자리 정도만 떨어지면 그래도 쓸만하거든요. 디스크도 괜찮고 아직 검사 속도 검사해도 100메가씩 나오거든요. 지금 1테라 이거 포맷을 안 해놨네요. 할당되지 않음 돼 있죠. 하드디스크. 왜 이렇게 났지? 포맷을 하고 할당을 안 했나 보네요. 이러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체크 디스크 검사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체크 디스크로 슬래시 F 하면 자동 수정까지 하는 명령어거든요. 자동 수정 명령어까지 해가지고 윈도우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통과됐거든요. 디스크 검사도. 그럼 종료하고 고객님 디스크로 다시 체크 디스크 자동 오류 수정이라서 요렇게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컴퓨터 몇 세대인지 봐야겠네요. CD롬이 달렸네요. 자, 여기서 안 넘어갔거든요. 윈도우 진입이 안 되죠. 왜 이럴까요? 백업 파일은 없겠죠. 복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한번 더. 11월 1일 저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 엣지 구글 크롬 업데이트 했어. 윈도우 업데이트 하다가 잘못됐나 보네요. 여기 복원 지점이 있기는 있네요. 한번 복원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복원 지점이 없거든요. 복원을 꺼놔가지고. 근데 업데이트 하면서 복원 지점이 생성됐네요.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윈도우로 재설치하고 고객님 필요한 파일만 빼드리고 뭐 그렇게 작업을 해야죠. 일단 요거 다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수를 써봐도 다안 되네요. 11월 1일날 복원 지점이 한개돼 있네요.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방금 나온 화면은 윈도우 10 아니고 윈도우 7, 그 전에 있었나? 7 때부터 있던 백업 형식이거든요. 디스크 전체를 압축해가지고 복원해 놓는 그런 파일요. 자, 요것도 아까하고 똑같네요. 안 되네요.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죠. 이제 제 디스크를 연결해가지고 필요한 파일만 백업하고 윈도우로 새로 설치해야겠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네요. 요거는. 안에 들어가서 혹시나 고객님 쓰시는 그런 파일이나 그런 거 있나 확인한 다음에 지워야겠죠. 하드디스크를 빼고 안에 끌리게 제 SSD, 고객님 SSD 그렇게만 연결해가지고 두 개만 팅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 걸로 부팅 잘 되거든요. 고객님 거 확인해야지 이제. 사양을 한번 봐야겠네요. 사양도 안 보고 있습니다. 자, i5 7400. 아, 7400인데. 자, 쿨러 또 이거 달려져 있죠.
7세대 정도 나올 때면 이 쿨러 보내줘야 되는데, 7세대 정도 나올 때는 타워형 쿨러가 보급이 됐거든요. 안에 벌크 달았겠죠, 아마. 그래픽카드 1060 3기가고요. 사양은 그런대로 괜찮네요. 램 16기가. DDR4겠죠, 16기가. 이게 바탕화면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없죠, 지금. 윈도우가 깨졌네요, 뭔가. SSD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지워졌나? 다운로드 가도 없고, 문서에도 롤밖에 없고. 일단 고객님한테 연락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컴퓨터입니다. 고객님, 요거 안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혹시? 파일을 갖다가 윈도우 바탕화면 제일 처음 시작하면 나오는데 거기 두셨나요? 지금 바탕화면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예, 디스크가 뭐 고장나면서 싹 지워졌나봐요. 아, 온라인에서 그 계산서 밝은 말이시죠. 인터넷에서. 아, 예, 그거는 다시 치시면 되고. 그러면 윈도우를 제가 새로 설치를 해드릴게요. 디스크를 한번 오류 수정을 해가지고. 깨끗한 상태로 새로 설치해 드릴게요. 디스크가 고장이 있어가지고 파일이 좀 지워졌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고객님이 계산서 같은 거 있다고 하셨는데,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 발급용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거기서 계산서 발급. 그래서 필요한 파일은 없으시다고 하네요. 방금 보셨다시피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없었죠. 이러면 윈도우 새로 설치해버리면 금액도 얼마 안 나오고. 고객님 디스크 방금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깨끗이 지워버리겠습니다. 백업할 것도 필요 없겠네요. 괜히 살리려고 했네요. 처음부터 그냥 싹 밀어버리고 할걸 그랬네요. 계산서 파일을 정리해 놓으시고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용 프로그램을 쓰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기본 윈도우 설치비, 제가 설치 대행이죠. 설치비에 건전지 교환한 값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금액도 작게 들고 윈도우 살리는 것보다 문제가 되는 건 없겠죠, 그러면. 자,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가 다 됐습니다. 디스크, SSD, 시작. SSD가 상태가 안 좋긴 안 좋네요. 속도가 80. 그래도 다행히 이 이하로는 안 떨어지네요. 100 언저리 갔다가 툭 튀었다가 내려오고, 100 언저리 갔다가 툭 튀었다가 내려오고, 그러네요. 그래도 건강 상태 봐서는 아직 에러가 많이 없어서 다시 할당된 섹터 수가 데이터 5개밖에 없거든요.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종료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팅에 에러가 나거나 엄청 느려지거나 그러면 SSD 문제가 있거든요. 보통 그러면 SSD 속도가 나오다가 뒤에 가면 한 자리 수가 나오거든요. 막 7메가, 좀 많이 나와도 20메가 그렇게 나오는데, 최소 70메가 나왔다가 100메가 언저리 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윈도우 깨끗한 상태인데 부팅하는데 시간은 이렇게 조금 걸리죠. 조금 걸리죠. 요건 SSD 문제긴 한데, 그래도 아직 쓰실 수는 있으니까. SSD 요즘에 SATA SSD 가격이 비싸죠. 일단 중요한 업무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으시니까 쓰시다가 다음에 고장나면 그때 디스크 교체를 하시라고 그렇게 고객님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현금 영수증 끊어주고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그런 작업밖에 안 한다고 하시니까 문제는 없겠죠. 이것도 다나에서 산 거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윈도우 오래였는데 이것저것 해도 안 돼가지고 윈도우 재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